자, 이번 시간에는 리베이스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마스터 브랜치가 자, 여기 있는 마스터 브랜치가 이 토픽 브랜치 다음에 진행된 것처럼 네. 이렇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리베이스를 할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걔는 어떤 작업이다? 얘의 베이스가 얘인데 얘에서 뭘로 바꾸겠다? 요걸로 바꿔서 예, 요걸로 바꿔서 요거 다음에 누가 온다? 예고기 한다. 예, 아시겠죠? 요걸로 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리베이스가 체리픽을 쓸것 같아요. 예, 동작하는 방법이 같더라고요. 제가 기세 코드 레벨에서의 메커니즘까지는 보진 못했기 때문에 단정하긴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순서는 요 버전의 워킹 카피와 얘의 체인지를 병합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 베이스 요 버전의 이전 버전인 이것과 이두 개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과 얘를 비교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 체리픽에서도 했었던 거죠. 자, 그렇게 3-way 머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3자가 참여합니다. 자, 우리가 리베이스를 때리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git은 헤드를 옮겨요. 헤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제가 마스터를 리베이스 한다고 그러면 제가 리베이스 하고 싶은 곳으로 헤드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가 얘를 가리키는 상태가 된다. 다시 그릴게요. 헤드는 그리고 마스터에 있는 이것을 가져오는 거죠. 이것도 체리픽이랑 비슷한 점이에요. 예, 그래서 자, 3-way 머지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얘 같잖아요. 아무도 수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C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요건데 얘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얘는 있네요. 그러면 토픽과 마스터가 서로 같은 행을 둘다 수정했기 때문에 컴플릭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git이 우리한테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헤드는 기호는 제가 귀찮아서 좀 이렇게 달리 했어요. 헤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T1인데요. 병합하려고 하는 저 버전은 M1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얘가 만약에 72A다. 그러면 72A 버전은 이렇게 적혀 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요게 있는데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얘만 고친 거니까 예, 그냥 여기는 T2, T3 이렇게 해서 컴플릭트를 발생시키고 리베이스를 일단 중지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충돌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MT1으로 바꾸면 되겠어? 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MT1으로 바꾸시고 그럼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얘가 안 따라왔네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버전이 되고 이 버전의 부모는 누구예요? 이것이 부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헤드가 현재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이렇게 동작하더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를 작업했으니까 그 다음엔 이거 작업할 차례죠. 그래서 git은 이번에는 얘와 얘를 비교해서 체인지를 만들어내고 그 변경사항과 이 부분을 병합해서 새로운 버전을 또 만든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참여하는 건 이것만 지우죠. 이번에는 누가 참여한다? 얘가 베이스. 얘가 한쪽 사이드, 얘가 한쪽 사이드. 얘는 참여 안 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는 요첫 번째 같잖아요. 그럼 그냥 C예요. 자,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같죠? 그 얘기는 뭐예요? 수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empty1이잖아요. 수정했단 얘기죠. 그래서 얘가 empty1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empty1이 돼요. 얘만 수정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걸 보니까 얘는 이건데 얘가 없어요. 아, 그럼 요거는 이 버전의 수정사항이구나. 변경사항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요 변경사항을 여기에다가 적용하려고 했더니, 내용이 다르네요? 예? 그쵸? 그러면, 요건 이제 컴플릭트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git은 우리한테 또 뭐라고 해요? 얘 헤드는, 현재 t2인데, 여기 있는 이 버전이 62b라고 하면 62b는 뭐예요? m2네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여기 있는데 얘 없죠? 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만 수정된 거니까 여기는 t3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지금 조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보고 저거 MT2로 할게. 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 이거 MT2로 할게. 그럼 이제 이런 모습이 되면서, 요걸 이제 버전으로 만들고, 부모는 얘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픽이 아니죠. 우리는 마스터를 리베이스 했으니까 마스터를 요렇게 작업이 끝난 곳을 가리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헤드는 또 어디로 가요? 이 헤드는 이제 마스터를 가겠죠.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헤드는 이제 마스터를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마스터의 옛날 버전들은 지워버려요. 사실 지우는 건 아니고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리키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흐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렬로 바뀌는 걸 통해서 훨씬 더 타임라인을 단순하게 보이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 리베이스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부적인 사정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저는 주체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